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유전자 지도라는 것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유전자에 대한 조금 과학적인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 자, 이게 이제 세포입니다. 세포, 이 둘레 있는 것이 세포막.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포핵. 이 세포핵을 열어보면, 이 세포핵을 열어보면, 이 염색체란 게 있어요. 염색체. 네. 염색체. 이 염색체는 실뭉치예요. 이게 실이죠, 실. 실뭉치인데, 이 실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보여요. 네. 이거죠. 그러니까 실은 뭐예요? 알고 보니까 유전자야, 그렇죠? 그러니까 염색체라는 것은 여러 종류의 실뭉치예요. 실뭉치. 자. 그 유전자가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한 염색체에 수백 개 내지 수천 개의 유전자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요건 뭐예요? 염색체예요. 염색체를 점점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확대하면 뭐가 보이기 시작할까? 이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는 실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곧 유전자. 점점 확대가 됩니다. 실이 보여 나왔죠? 그렇죠? 실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꼬불꼬불한 실이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나, 이렇게 돼. 이게 이제 확대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실이, 꼬불꼬불한 실. 자, 이런 실이 나왔는데, 예. 네. 여기 이런 동글동글한 게 있죠. 그렇죠? 이거를 특수 단백질 히스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뭐 구태여 기억할 필요 없어요. 이건 의사들도 뭐 잘 기억을 못 하는 거니까.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요 히스톤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요 히스톤에 이렇게 유전자 실이 감겨 있는데 요 부분에 뭐가 있냐고 하면 유전자를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하는 스위치가 붙었어. 스위치가. 참여하죠. 자, 그럼 지금은 이 유전자가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보는 이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유전자가 지금은 켜져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뭐 하고 있는 사이에? 노래 부르고, 웃고, 강의 듣고, 네, 진실을 깨닫고, 네, 감사를 느끼고 하는 동안에 무선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이게 켜져가지고 이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잘 생산해가지고 암세포를 다 죽여버렸어. 앞으로 또 생길 거지만 이제. 현재로서는 암세포가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 유전자가 쓸데없이 켜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꺼집니다.
어떻게 꺼지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이 노란, 그렇죠. 이런 물질이 날아와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예, 이 히스톤이 있는 부분, 즉 뭐가 있는 부분? 예, 스위치가 있는 부분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두 개밖에 안 보이지만은 자꾸 옵니다. 봅시다. 아, 여러 개가 오죠, 그렇죠? 와서 다, 요 노란 것들이 다 스위치를 향하여 갑니다. 스위치에 가서 딱 붙죠, 그렇죠? 딱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 유전자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하던 유전자가 이렇게 탁 꺼져버려요. 예. 그래서 한 시간 후에, 예, 또 암세포가 또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서 연락이 와요. 와서, 꺼진 유전자에게 노크를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또 생겼으니,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또 생산해야 되겠습니다. 노크. 똑똑똑. 그러니까 노란색 물질이 여기 붙어있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딱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꺼져있던 유전자 켜지죠. 그러면 요게 요 유전자를 복제해가지고 복제해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다시 암세포를 죽이고 자, 그 장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똑똑똑 해가지고 켜고 그 다음에 복제를 하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고서는 그 다음에 노란색 물질이 다시 와가지고 유전자를 닦아버립니다. 이게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귀신 고칼로스.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의사들이 우리 과학자들이 이러한 현상을 발견하고 두 손 들었습니다. 예, 네. 이거를 모를 때는 두 손 안 들었어요. 의사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제 유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게 되면 우리가 모든 병을 다 어떻게 우리 기술로서, 인간의 기술로서 고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쳤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이 노란색 물질이 뭐처럼 움직여? 귀신처럼 움직여. 그렇죠. 이게 어디서 쫙 와가지고 싹 가서 그 순간에 켜져야 될 유전자, 그 순간에 꺼져야 될 유전자. 이거는 우리 의사들이 알 길이 없어. 근데 그게 다 무선적으로? 자동적으로. 네. 자동적으로 되는데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의사들이 야,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들의 유전자를 내가 조절해서 병을 고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노란색 물질을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알고 그 정확하게 끄고 켜야 되거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자연적인 혹은 자동적인,
사실 자동이라는 말은 없어요. 자동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움직인단 말입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게 있을까? 자동이란 말은 굉장히 비과학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그러지만은 자동차가 지 스스로 움직여 진짜. 네? 운전수가 다 하자 되나?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자동이라고 부르지만은 뭐를 해야 돼? 지시를 해야 돼. 자, 시동 걸어. 지시해요. 어떤 누르면 탁.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무리 자동차라고 해도 운전자가 어떻게 해야 돼? 지시를 해야 돼. 요즘은 상당히 많이 자동화가 됐지만 그게 다 뭐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예, 지시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 환경으로부터 지시를 받. 요즘은 뭐 이제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어떻게? 그게 이제 그거 알고 하는 게 뭐예요?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한다 이게. 그러니까 진짜 기계 자체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자, 이 컵이 여기 있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와 보니까 컵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그러면 저 컵이 자동으로 저까지 갈 리는 없죠. 그런데 아무도 컵을 누가 컵을 이동시키는지 몰라. 그러나 저 컵이 이동한 이유는 반드시 저 컵에 뭐가 작용한 거예요? 네, 힘이 작용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힘이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고는 어떤 물체도 이동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운동, 뉴턴의 운동 법칙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유전자 스위치에 붙는 노란색 물질이 이동할 때는 뭐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이동될 수 없다. 이건 아주 쉬운 얘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야. 그런데 이거를 알아도요, 우리는 깨우치지 못하고 있어. 자, 이 운동 법칙을 누가 이제 얘기한 거예요? 네, 뉴턴이 세계 정말 유명한 영국의 물리학자 뉴턴이 그걸 얘기했어요. 뉴턴이 발견한 게 뭐예요? 만유 인력을 발견했어. 어떻게 발견했죠?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아, 만유 인력이 있구나를 어떻게 발견했어요? 참, 우리 사람들이 희한해요.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만유 인력을 발견했다 켜놓고, 그게 어떻게 발견했냐 물으면 뭐, 대답을 못 해. 뉴턴도 만유 인력이 있다는 걸 몰랐다고요. 그 운동 법칙을 발견하고 그 운동 법칙에 대해서 가르친 뉴턴도 만유 인력이 있다는 걸 몰랐다니까. 여러분도 만유 인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만유 인력이 실제로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살죠. 그렇죠? 뉴턴도 마찬가지.
뉴턴도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게? 이제 사과가 이것 모양이구나. 익었으니까 떨어지지. 진짜 익었으니까 떨어져요? 자, 익었을 때하고 덜 익었을 때하고 차이가 뭐예요? 덜 익었을 때는 아직도 익어야 되니까 어떻게? 사과가 가지에 단단히 붙어 있어. 그렇다 다 익으면 뭐예요? 이제 딱이 좋도록 어떻게? 네, 점점 단단히 안 붙고 점점 쉽게 떨어져. 그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다 익었으니까 떨어진다? 그건 아니잖아. 왜? 사과가 가지에 붙어 있다가 땅으로 뭐 하는 거요? 이동하는 거지. 그 이동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작용해야 된다? 힘이 작용해야 돼. 그래서 어느 날 뉴턴이 나무 밑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다가 사과 툭 떨어져. 우리 모두는 뭐라 그럴까? 아, 저 사과가 이건 뭐이구나. 근데 뉴턴은 그 순간에 가만히 있어봐. 사과가 뭐 했잖아? 이동했잖아. 이동했다면 저기에 뭐 사과에 힘이 작용해. 저 컵이 이동했잖아. 그러면 이 컵에 분명히 뭐가 작용했다? 힘이 작용했잖아. 이렇게 과학적으로 사고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익었으니까 떨어졌다는 것은 과학적이 아닙니다. 그건 문학적 표현이야. 아시겠죠? 힘이 그러니까 익었으니까 떨어졌다는 것은 힘이 작용한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힘이 작용하니까 또 이동하잖아.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뭐예요? 사과가 떨어진 이유는 사과에 힘이 작용하는데 그 힘이 뭘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생각해 보니까 뭐가 사과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서 지구가 땅이 그래서 이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걸어당길 수 있는 것도 뭐예요? 만유인력 때문에 땅에 붙어있는 거구나. 그래서 만유인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 우린 둥둥 떠당겨. 네. 이래서 그 힘을 발견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노란색 물질이 유전자에 어떻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걸 보면 뭐가 작용하고 있는 거다?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다. 그걸 알아라 이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여러분은 이제 과학적으로 사고를 해야 돼. 예. 자, 그러면 그 힘이 와, 그 굉장한 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힘은 힘인데 어느 유전자가 뭐 하는 유전자인지를 다 알아야 돼.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 유전자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다. 그런데 암세포는 다 죽었다. 그러므로 이 유전자를 지금은 켜있지만 어떻게? 꺼야 되겠다. 이런 걸 다 아는 어떤 무엇이 그 노란색 물질을 조절하고 있지. 그렇죠? 그러니 귀신 고칼로리스. 그러니까 귀신 고칼로리스를 말하는 인간 차원에서 조절은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보다 어떻게 더 위의 차원, 귀신 차원에서 조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유전자는 무슨 차원에서? 신 차원에서. 귀신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 그 신 차원에서. 신적 차원이야.
그리고 이 신적 차원은 우리가 모르는 거 어떻게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그런 거 다 알아. 이야, 여러분 박수 한번 치고 싶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이 나을 수 있는 차원은 이제는 인간적 차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차원은 무슨적 차원이구나? 신적 차원이구나. 신적 차원이라 그러면 결국은 그 차원은 초인간적 차원이에요. 인간적 차원을 초월한 차원 또는 초자연적 차원. 그래서 과학을 우리가 자연과학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이 유전자 과학은 자연과학이 아니라 무슨 과학이에요? 초자연적 과학이야. 왜? 유전자는 무엇으로 조절이 되고 있으니까? 신적 차원의 힘. 신적 차원의 힘. 그래서 여러분, 그 신적 차원의 힘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네. 신을 또 다른 단어로 뭐라 불러요? 네,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영 이 신적 차원의 힘을 영력이라고도 부릅니다. 영력. 영력. 이 영력을, 영력의 존재를 믿는, 그렇죠? 믿는. 믿으면, 우리가 어쩌냐 시간에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반사도 개가 우리 주인님이 와서 종을 치면은 반드시 맛있는 것을 준다라고 믿을수록 그 믿음이 깊어갈수록 그 받는 힘이 강하다. 힘이 강하다. 그렇죠. 영력. 영력 또는 무슨 력? 네? 신적인 힘이니까 뭐라고 합니다. 신력 합니다. 신력이란 말이 있나요? 네? 못 들어봤죠, 그렇죠? 여기 와서 처음 들어봤죠. 그런데 여러분이 있는 줄도 모르고 맨날 쓰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정신력 쓰고 있죠, 그렇죠? 이런 영력 또는 신력. 이게 정신력이야. 그래서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나 안 되면 무엇으로 얘기해야 돼? 정신력으로 얘기해야 돼.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 신에는 정신이라는 신인도 있고 저 정자가 무슨 정자인 줄 아세요? 저 정자를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가면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번쩍 들어서 정신도 알고 보니까 뭐예요? 정신도 신이네? 그렇죠? 우리는 그냥 뭣도 모르고 정신 차리라 뭐 이래 썼는데 써놓고 보니까 정신이라는 게 뭐예요? 신이야. 신인데 무슨 신이다? 정한 신이야. 그러고 보니까 정한 신이 아닌 신들이 있어. 어떤 신들이에요? 잡신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정신 똑똑히 차리라고 할 때는 뭐 하지 말라는 얘기요? 잡념을 벗어나라는 얘기지. 그렇죠? 네. 그러면 내 머릿속에 잡념, 온갖 잡념,
온갖 잡념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나는 항상 뭐예요? 불안해요, 안 해요? 불안해요.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뭘 줘? 신경 안정제를 주죠. 신경 안정제 준다. 그러니까 그 잡념, 잡념은 무슨 생각을 넣어줘요? 잡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잡념을 넣어주는, 잡생각을 넣어주는 신이 있는데, 그 신들을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은 잡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그런 잡생각 좀 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뭐예요? 차리라. 생각을 뭐요? 잡념을 떨쳐버리고 좀 바른 생각을 어떻게 하라.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대개 잡념들, 잡생각들은 어떤 생각들이에요? 부정적이요, 긍정적이요? 긍정적, 부정적이야. 짜증 나는 생각, 뭐 걱정, 뭐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태풍 때문에 이거 많이 올 겁니다. 아예 꺼두세요. 지금 이제 태풍이 아마 지금 오후 2시까지인가? 그렇죠. 이제 삥 많이 할 거예요, 이제. 야. 그러니까 우리가 잡념, 잡생각은 그거는 부정적인 생각들이야. 그런 것들을 넣어주는 신은 잡신들이야. 아시?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면 뭐예요? 정신 차리고 좀 부정적인 생각 그런 것 좀 그만하고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네. 네. 제가 어저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우리의 유전자는 신적 차원에서, 즉 그 신적 차원이란 것은 무선적 차원, 초인간적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구나. 우리가 우리 유전자를 작동할 수 없구나라는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력, 영력, 자 하는 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노란색 물질도 우리가 꺼낼 수가 있어요. 희한하죠. 과학이 그만큼 발달한 거예요. 그거를 팍 꺼낼 수 있어. 꺼내서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 물, 노란색 물질의 화학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탄소 원자 한 개, 이렇게 수소 원자 세 개가 붙어 있는 이 소위 메틸기라는 물질이야. 그런데 이 메틸기가 세포 안에서 어떻게 해? 딱 한 곳에 모여 있다가 필요하면 어떻게? 몇 개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목적지가 있어.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붙어 있는 뭐 스위치. 그 며칠기가 딱 가서 스위치가 딱 붙으면 스위치에 올라 붙으면 유전자 어떻게 돼? 켜져 있던 유전자 촥 꺼지고. 자 이제는 또 다시 이 유전자를 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며칠기를 딱 떨어져. 그 힘이 무슨 힘이냐 이 말입니다. 귀신 힘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귀신 고칼로리시다. 그런 영적인 힘, 신적인 힘이 우리의 몸에 작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유전자가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이런 영적 힘 또는 영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런 그래서 올바른 영적 에너지를 정신력이라고 부르고 우리 유전자를 마비시키는 잡념을 넣어주는 잡생각을 넣어주는 신을 무슨 신들이라 부른다? 이거는 잡신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자를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와 너무너무 정자가 너무너무 좋은 자예요.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단어는 알고 보니까 뭐예요? 신이야. 어떤 신인가? 그거는 정한 신이라는 뜻이다. 정자를 보자. 정자를 보니까 정성스러울 정자야. 아, 이 신은 아주 정성스러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뭐예요? 무엇을 다 드려? 충성을, 정성을 드려야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겠죠. 그런 정성스러운 신자, 정자야. 그리고 아주 매우 곱고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신인데 우리에게 인간에게 온 정성을 다 쏟고 그리고 어떻다? 아주 부드럽다. 그리고 곱고 부드럽다. 거칠지가 않다. 이야. 그 다음에 가장 뭐요? 정결하고 깨끗한 신이다. 그 다음에 가장 총명하고 뛰어나며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신이 바로 무슨 신이다? 정신이다. 와, 제가 이걸 깨닫고요. 앞으로는 그냥 정신 안 그래야 되겠다고 제가 결심을 했어요. 정신 그러지 말고 정신님이라고 해야 된다. 정신. 야, 이런 신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부드럽고 곱고 정말 깨끗하고 더러운 거 없고 그렇죠. 정성 우리에게 정성을 쏟고 훌륭하고 총명하고 뛰어난 그런 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참 이 정신이라는 말을 아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응. 자 보세요. 많이 사용.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 그러면 영 그래서 신령하다라고는 단어도 있어. 그렇죠? 그럼 이제 신, 영, 이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정신이라면 그것은 거룩한 성 뭐예요? 령과 같은 단어야 보니까. 그래서 그 정신에서 정신은 우리의 유전자를 어떻게 유전자를 돌보아주는 우리가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에 있도록 해주는 마음.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들을 신력으로, 정신력으로, 그 영적 힘으로 또는 영적 에너지로 이 며칠기를 정성스럽게 어떻게 이동시켜 주신다 이 말이야. 그런 실력을 이상구 박사는 발견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뉴턴이 중력을 발견해 가지고 만유인력을 발견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상구 박사는 우리 세포 속에 유전자를 조절해주는
며칠기를 이동시키는 신력을 발견한 과학자가 있으니 그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었다. 어떻습니까? 네. 그래요. 그러나 이거는 이제 과학적인 얘기고 성경에는 이미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실력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이라고 많이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해 가면서도 실제로는 잘 몰라. 그 힘이 성령의 능력이 뭔지를 잘 몰라.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세포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유전자를 어떻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어느 놈까지도? 김정은이라는 놈까지도. 그러니까 그 신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무 차별, 어떤 인간도 차별하지 않는 사랑. 그런 사랑을, 차별하지 않는 사랑을 무슨 사랑이 뭐라 불러요? 은혜라고 불러. 은혜. 조건은, 은혜는 뭐를 따지지 않고 주는 사랑이에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주는 사랑. 그런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사랑. 예. 을 실제로 성경에서는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이 아가페적 사랑.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다 인간의 사랑이고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다. 그래서 뭐 아가페 이런 건 좀 좀 친근감이 안 들어서 그냥 우리 뉴스타트에서 말하는 생기는 이런 신의 힘이다, 영의 힘이다. 그것을 우리가 생기라고 부른다. 우리를 살아있게. 그것이 바로 사랑인데 무슨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 이 무조건적 사랑. 이야말로 여러분 조건을 따지는 사랑은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랑 아닙니다. 내 결혼 상대는 적어도 적어도 의사 아니면 변호사 정도는 돼야지. 그거 아니면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그거는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부른 사람은 대충 그런 사랑이요. 조건적 사랑. 네. 조건적 사랑. 그래서 그 조건적 사랑은 알고 보면 누구를 위한 사랑이에요? 나를 위한 사랑이야. 자기 중심적.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신적 사랑. 영적 사랑은 누구를 위한 사랑이야? 상대방을 위한 사랑. 자기를 위한 사랑이야. 그게 아름답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박수. 그리고 조건 있는 사람.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여러분
그 당시 그때가 1970년도인데 제가 군 복무를 군의관 생활을 마쳤어요. 마치고 이제 미국 의사 시험에 합격했어. 그 당시에는 1967년도니까 그때는 다 사람들이 미국 가고 싶어했어. 네? 한국에 뭐 요즘은 미국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지만은 그 당시에는 막 전부 막 갈 수만 있다면 뭐예요? 다 미국 가서 살고 싶어했어. 그런데 미국서 아무나 받아주나? 네, 그래서 이 딸 있는 딸 엄마들이 특히 엄마들이 사위감은 고를 때 누굴 골랐게? 미국 가는 의사. 자, 미국 가는 의사라면 첫째, 미국 의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 그 다음에 군 복무를 마쳐야 돼. 그래서 제가 67년도에 이제 입대해가지고 3년 동안, 그때 3년이었어. 3년 동안 군 복무를 마치고 그 군 복무하는 동안에 중요한 일을 했어요. 주말마다. 그게 무슨 일이게? 마누라 감 찾는 일이야. 아시겠죠? 그럼 줄 서게 안 서게? 줄 착 섰어요. 그때는 미국 가는 의사, 그런 막 최고의 사회감이야. 줄 쫙 섰어요. 그래. 그때는, 다음. 학력 보고, 예. 네. 집안 보고, 예. 네. 가문 보고 또 뭐예요? 예. 네. 보고, 그리고, 또 외모도 어느 정도는 돼야 돼. 이 정도는 돼야 돼, 이 정도. 예, 이 정도. 이 아가씨가, 사실은 조카예요, 제 조카야. 아시겠죠? 조카인데. 대한항공에서 지금 일이 없어져가지고. 예, 지금, 다시, 아니, 이 기업들이 다시 일어날 때까지 이제 좀 기다려야 되는 판에, 야, 내가 우리 이쁜 조카가 와가지고, 아주 신나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때는 줄 쫙 서면, 다음. 뭐를 찾아서? 조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이란 것은, 그는 나를 위한 이기심에 불과해.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예.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사실은 없어. 그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다 이거는 어떻게 된 인간들이야? 변질된 인간들이야. 그것을 다시 정상으로 유전자들을 다 회복시켜서 다시 에덴의 동산에서 만들었던 그 완전한 사람으로 돌려 놓으시려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내고 미워하고 그렇죠. 그렇게 한 걸 뭐라 그래요? 자, 전화기 좀 끄세요. 또 소리 나면 전화기 끌 줄도 모르는 사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올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 가장 강력한 생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사랑은 사랑인데 무슨 사랑이라?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을 하면 조금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이 사랑이 이런 거라면 안 했으면 좋았을 거라. 왜? 사랑하다 보니까 속만 상해. 그래가지고 속이 얼마나 상한지 노래까지 만들어서 불러. 저는 정동원이 팬이에요. 정동원이 몰라요? 예. 네. 정동원이가 사랑이 무엇이라고 물으신다면, 아, 잘.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도 트롯 대회에 나가야 되겠다. 뭐라고 해요,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 근데 그거를 보고 박수를 쳐, 우리는. 그렇죠? 예. 왜 사랑이 눈물을 짜게 하는 씨앗이라? 왜? 사랑하고 보니까, 사랑에 빠지고 보니까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니까. 이게 이기심이 아니고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사랑은 결국 눈물 짜다 보니까 뭐 꺼져요? 유전자 꺼는 게 사랑이구나. 아시겠죠? 내가 자식 키운다고 그렇게 사랑하고 했는데 이제는 말을 안 들어. 유전자 다 꺼져. 이 사랑이란 게 유전자를 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기의 진정한 본질은 무슨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인데 여기는 왜 무조건적이라고 안 붙였는지 아세요? 왜? 어디에서 오는 사랑이니까? 정신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니까. 신적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그렇죠? 그리고 이 정신의 반대는 뭐예요? 잡신. 이 잡신을 성경에서는 악령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생기를 막아가지고 유전자를 꺼서 스트레스를 주고 병을 일으켜서 인간을 죽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정신을 그냥 정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정신님이라고 부르고 잡신들을 그냥 잡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잡신남들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보세요 정신 없이 살고 있다. 정신 없이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 그래요? 정신 없이 되는 대로 살고 있다. 막 살고 있다. 그거는 무엇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다? 잡신들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다. 네. 그래서 정신 차렸다의 극단적 반대는 뭐예요? 반대편은? 미쳤다예요. 미친 것은 무엇에 미친 거요? 잡신 때문에 미친 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말이요. 아무렇게나 하는 것 같지만은 아주 정확해요. 아, 좀 놀랐어. 그래서 정신이 나가기도 하고, 정신이 어떻게? 돌아오기도 해요. 아, 저 녀석이 정신이 나갔대. 이제 오늘 보니까 뭐예요? 정신이 돌아온 것 같네요. 탁, 이렇게. 예. 그리고 정신을 어떻게 해? 빼앗겼다. 어떻게 빼앗겨요? 크.
아주 착한 남편이야. 가정밖에 몰라. 애들하고 마누라밖에 몰라. 그런데 회사에서 회식을 갔다가 꽃뱀한테 이쁜 꽃뱀한테 완전히 홀딱 빠졌어. 그래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꽃뱀한테 다 갔다. 정신이 뭐예요? 정신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틈새에서 살고 있어요? 정신님과 잡신놈들의 틈새에서 아슬아슬하게 왔다 갔다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미워할 것이냐, 용서할 것이냐, 분노할 것이냐, 참을 것이냐. 선택을 하라 이 말이에요.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정신과 잡신 사이에서. 그래서 뉴스타트는 알고 보니까 뭐 하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정신 차리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정신 차려. 정신을 차려. 그래서 알고 보면 모든 사람들 병드는 이유가 뭐예요? 뭐 없이 살다가? 정신없이 일하다가 보니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정신없이 돈벌이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으면 결국 유전자는 꺼진다. 놀라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에 뉴 스타트가 다 들어있어. 그렇죠? 자,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신이 삐뚤어진 녀석. 하여튼 정신이란 말은 뭐, 정신을 놓는다. 정신줄을 놓아버린다. 정신줄을 꼭 붙잡아라. 정신이 흔들. 정말 맞는 말들이 아니에요, 다. 참 맞는 말들이야. 근데 이런 말을 많이 하면서도 정신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정신은 마음인 줄 알았어. 정신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 신적인 존재는 무엇을 갖고 있어? 힘을 갖고 있다. 무슨 힘을 갖고 있다? 며칠기를 이동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며칠기가 움직이면서 유전자를 조절하고 있는 그 힘의 원천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의 주인이 되시는 존재가 바로 정신님이다. 박수. 이야, 이렇게 되네. 이런 강의 들으면 정신이 번쩍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와, 그렇구나. 자. 그런데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먹는 것도 뭐예요? 먹는 것도 뭐 없이 먹는다? 정신 없이 먹는다. 정신 없이 먹을 때 어떻게 먹는다고 그래요? 처먹는다고 그래. 정신 없이 처먹는. 그 과식한다. 씹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는 먹는 것도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어떻게? 정신 차리고 꼭꼭 씹어 먹고 정신 차리고 어떻게 적당히 먹어라 이 말이에요. 정신 없이. 그 우리 조카 엄마가 우리 집 사람 동생이에요. 그런데 요리를 얼마나 이 고급 요리 그것도 하는지 그 집에 가서 밥 먹으면 정신 없이 처먹. 하여튼
커피도 끓이고 끓이면 끝내죠 이 커피 맛이. 그 이제 이래요 저보고 저는 커피를 그렇게 많이 안 마시거든요. 자주 마시지도 않고 커피 맛이란 것도 뭐 그렇게 잘 모르고 하는데 이 처제가 해주는 커피를 마시면 그냥 뿅 가. 예. 네.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누구 누구 얼굴을 보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걸 딱 떠오른대요. 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 들린 거거든. 네. 커피 만드는데 음식하는데 신 들린 거. 참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 우리는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 저거 어느 건반에서 나오는 소리랑 다 알아. 예. 네. 그런 사람은 신들렸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자는 신들려 있습니다. 어? 그 신력이. 그렇죠? 우리의 며칠기를 조절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과학자들이 제가 어쩌니까 말씀드린 그 에피제네틱스 후성 유전자학을 연구한 과학자들이 그 며칠기가 와서 붙고 떨어지고 하는 이거 이 동영상 있잖아요.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방송을 했습니다. 예. 네. 네. 방송을 했어요. 방송을 하면서 그 방송 제목이 뭐냐고 하면 In your gene. Gene은 유전자입니다. Your는 당신의, 그렇죠? 당신의 유전자 in 안에 뭐가 있다? Ghost. Ghost. Ghost가 뭔지 알아요? 유령 귀신을 고스트라 그래요 미국말로 영을 고스트라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 말로 고스트 그러면 스피릿 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성령을 홀리 고스트라고 써놨습니다. 영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영이 혹은 유령이 귀신이 당신의 유전자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게 과학자들이 만든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다큐의 뭐예요? 제목이야.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도 뭐예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은 무슨 차원에서 신적인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예. 네. 그렇죠? 근데 그 신적인 힘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줄까? 감동을 줘요. 감동을 줘요.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은 자기 중심적 사랑이 아니고 누구 중심적이에요? 네, 타인 중심이에요. 네, 타인 중심. 그래서 그거를 자기 희생적. 석가모니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석가모니 선생님은 무조건적 사랑을 대자대비라 그랬어요. 대자대비의 특징이 뭐다? 네. 자리 이타 그랬습니다. 혹은 이 뭐요? 이타적 사랑이다. 이타적이라는 건 뭐예요? 상대방을 위한 사랑이다. 그 이타적인 것이 결국은
누구를 이롭게 한다? 자기를 이롭게 한다. 그래서 자리 이타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타 자리라고. 이런 사랑이 신적인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 신적인 사랑 안에 생기, 그 생명 에너지가 있다. 아시겠죠? 또는 성경적으로 하면 성령의 능력이 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지금 유전자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뭐다? 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힘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를 해야 되면, 뭐를 하면 이 생기를 가장 풍성하게 받을 수 있을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어떻게? 사랑을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생기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1부 세미나는 이런 이론을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고, 이제 2부에 가서는 진짜로 뭐예요? 매일매일, 매 강의 시간마다 무조건적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 사랑이냐? 그거를 이제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매 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동이야. 눈물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눈물 유전자가 켜지면서 이런 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걸 깨달으면 눈물 유전자도 켜져가지고 눈물도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엔돌핀 유전자 꺼져 있으면 뭐예요? 엔돌핀 유전자 켜져 가지고 엔돌핀도 생산돼서 마음이 기쁘지요. 그다음에 T세포 안에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도 꺼져 있다가 그 생기,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 유전자도 힘을 받아서 켜져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 가지고 암세포를 죽이고 내 면역력을 강화시킨다. 그게 진짜 유전자가 회복되고 생기로 그 힘으로 치유하는 진정한 뉴스타트의 그 힘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2부 세미나를 직접 들으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꼭 집에 가서 여러분 2부 세미나 강의를 들으세요. 네. 물론 이제 직접 여러분이 저를 여기 여러분 다 이제 강의를 집에서 듣고 오신 분이 많죠. 그러나 집에서 들을 때 하고 여기서 들을 때 하고 같아요, 달라요. 온갖 그냥 이래서 여러분. 그래서 꼭 2부 세미나를 듣도록 하세요. 그래서 야 무조건적 사랑이 말로만 무조건적 사랑 그래버리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 모양이네. 좋겠네.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제 성경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 있을까? 이야, 그렇구나. 이것에서 우리가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우울증 걸린 친구 찾아가서 어떻게 해줘야 그 우울증 걸린 친구가 힘이 나요? 사랑을 해줘야 돼. 결국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야 힘내 힘내라고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그럼 힘 나요? 그럼 힘 더 빠져요. 그렇게 말로만 힘내라 그러면 안 돼. 뭐를 해줘야 돼?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해줘야 된다. 그것이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힘내라. 그런 책이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 보면 어떻게 잘못 보면 아주 지겨워요. 성경.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고 예수님이 뭐예요? 손을 그 머리에 대시며 가라사대. 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뭐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도 설명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은 기록이 돼 있다.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그래서 우울증 걸린 친구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돼? 야, 너 팥빙수 좋아하잖아. 가자, 팥빙수 먹으러 가자. 내가 사줄게. 그렇죠? 그렇게 행동으로 나와야지. 그럼 이제 맛있는 팥빙수도 얻어먹고, 야, 너 저, 야? 이런 영화를 하는데, 보러 갈래? 그 시간도 같이 보내주고. 그렇죠? 그러면서 팥빙수 먹으면서, 위로의 말도 하고, 결국은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로를 그 우울증 걸린 친구로 하여금 어떻게 느끼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그 친구가 좋아진다고. 그랬는데도 안 좋아지는, 아니면 그건 미쳤지. 그렇죠? 예. 결국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그 사랑은 결국은 그 사랑 자체가 무조건적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초인간적 사랑. 신만이 할 수 있는 사랑. 그 신에게서 나오는 힘, 그 실력의 본질이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 실력으로,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의 며칠기를 정확한 곳에 붙여주고 또 정확한 순간에 떼주면서 유전자를 켰다가 껐다가 회복시키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자연 지유력이다. 자연 지유력.